안녕 친구들, 오늘은 깨미와 함께 무엇을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 퍼니마트로 가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재활용 아저씨의 선물. 저기 깨미가 달려오네요. 마트 식구들도 바빠 보여요. 근데 깨미는 뭘 그렇게 부러운 듯 보는 걸까요? 이야, 정말 빠르다. 깨미도 저렇게 쌩쌩 달렸으면 좋겠다. 쌩쌩, 쌩쌩. 하지만 깨미는 바퀴가 없어서 안 돼. 쌩쌩 달리고 싶으세요? 네. 누구지? 어린이 여러분의 바퀴가 되어드려요. 파니파니 킥보드! 이야, 킥보드! 깨미 킥보드 타고 싶어! 우리 마트 안에 킥보드가 있나 찾아보자! 아이고, 됐다! 또 분리수거 할 거 있으면 모아두라고! 기차 아저씨! 아저씨! 안녕, 깨미야! 무슨 일이니? 아하, 킥보드! 근데 어쩌지? 지금 마트에는 킥보드가 없는데? 네! 깨미 킥보드 타고 싶었는데... 깨미야!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곰퉁아, 고요, 안녕! 우리가 아주 응?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재밌는 거? 그래, 빨리 가보자니까! 이것 봐! 누가 종류별로 모아놨어! 정말이네? 깡통, 플라스틱, 못 쓰는 유리병도 많이 모아놨어! 왜 이렇게 모아놨지? 그거야! 재밌게 가지고 놀라는 거 아니겠어? 이걸로 우리 쌓기놀이 하자! 그래? 쌓기놀이 재밌겠다! 안돼, 피코로! 무너진다고! 너무해, 피코로! 아니, 이게 난 무슨 일이냐! 두릉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깨미 쌓기놀이 하다가 무너졌어요! 이거 힘들게 모아놓은 건데! 에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시 담아놓을게요! 네! 저희가 다 치울게요! 어서 담자! 이 녀석들! 동작 그만! 재활용품은 그냥 담으면 안 돼요! 같은 종류끼리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한단 말이야! 분리수거요? 그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깡통은 깡통끼리, 종류별로 말이야. 에이, 어차피 버리는 건데, 여보. 그렇게 막 버리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활용? 그건 또 뭔데요?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거는, 그게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다 쓰고 버린 이런 배품들이 다른 새로운 물건이 되는 거야. 정말요? 물건이 된다니. 와, 재활용이라는 거 마술 같은 거예요? 아니 뭐 마술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마술보다 더 신기하다고나 할까? 마술보다 더 신기하다고요? 우와, 깨미 궁금해요. 어떻게? 아, 다른 새 물건이 되냐고요?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 퍼니 고고한테 부탁해 볼까? 좋아. 그럼 퍼니 고고로 출발. 안녕 얘들아, 난 어디든 데려다주는 퍼니 고고. 오늘은 어디로 데려다줄까? 우리가 버린 게 다른 새로운 물건이 된대요. 깨미 정말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아, 그럼 재활용 아저씨를 만나봐야겠구나. 자, 어서 타거라. 네. 준비됐으면 외치세요. 퍼니 고고. 퍼니 고고.
통에도 그려져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안녕 깡통들아, 무슨 일이야? 우리는 버려진 빈 깡통들. 더 이상 쓸모없지. 깨미야, 그냥 두고 가자. 버려진 빈 깡통들인가 봐. 버려진? 아, 깡통들아, 할아버지께서 너희처럼 버려진 물건들도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게 된다고? 우리도 데려가죠. 좋아.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안녕.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왔니? 깨미,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버린 물건이 새 것이 된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 아저씨를 만나러 온 거예요. 어, 그래? 내가 바로 재활용 아저씨란다. 아, 그렇구나. 재활용 아저씨.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여주세요.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럼 잘 보거라. 버리는 배품을 새 것으로 만들지. 움직이 붕붕 움직이 붕붕 움직이 붕붕 움직이 붕붕 짜잔. 진짜 신기하다. 또 보여주세요. 또요. 움직이 붕붕 움직이 붕붕 움직이 붕붕 움직이 붕붕. 못 쓰게 된 유리병들이 꽃병이 되다니. 우와. 정말 신기하다. 버려진 깡통들이 있었지? 재활용 아저씨, 이 깡통들도 새로운 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물론이지. 정말이요? 우와. 들을 재활용하면 무엇이 나올까? 자, 어? 아유, 아이고 배야! 아저씨 왜 그러세요? 에휴, 깡통만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게 들어갔나 봐. 잠깐만, 그냥. 페트병이 나왔어. 아유,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줘야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저게 들어갔담? 자, 그럼 우리 다시 노래를 불러볼까? 네! 버리는 배품을 새 것으로 만들자. 움직이 붕붕 움직이 붕붕. 야야. 짜자잔. 우와, 저건 킥보드잖아. 깡통이 들어가서 킥보드가 됐나 봐. 이야, 고마워 얘들아. 너희 덕분에 킥보드가 됐어. 멋진 킥보드다. 깨미 킥보드 타고 싶었는데. 이건 깡통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준 깨미에게 선물아마. 정말요? 버려진 것도 새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젠 잘 알겠지? 네! 앞으로는 저희도 재활용 잘할 거예요. 깨미와 친구들이 마트로 돌아왔네요. 와, 깨미는 멋진 킥보드를 타고 있어요. 아유, 깨미야, 멋진 킥보드구나. 어디서 났니? 못 쓰는 깡통들이 킥보드가 됐어요.
우리가 잘 분리해서 버리니까 새로운 물건이 됐어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종류별로 모아서 버려야 해요. 앞으로는 저희도 분리수거 잘할 거예요.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우와, 깨미 카드다! 깨미, 오늘은 재활용 카드야.